전형적인 웹문서죠. 물론 지금은 HTML5로 제작을 하고 해당 소스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문서가 로딩이 되면서 모든 브라우저, 크롬과 엣지, 익스플로러, 사파리 등등의 브라우저는 현재 내용으로 아, 얘는 HTML5로 제작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메타 태그의 캐릭터 셋이 중요합니다. 현재 문서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UTF-8에 대한 문서로 인코딩 저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캐릭터 셋을 이렇게 정해야 영문을 제외한 우리 한글이 깨지지 않아요. 문서는 UTF-8인데 UTF-8이 기본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서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 값이에요, 원래. 근데 만약에 얘를 변경을 했을 경우는 한글이 깨집니다. 뭐 나름 이렇게 EUCKR로 해버린다면 실제 문서는 이렇게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규칙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셔야 문서가 깨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한글 폴더 또는 한글 문서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영문 또는 숫자로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얘는 HTML5에서 가장 기본적인 엘리먼트입니다. 하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제목, 그리고 얘는 내비게이션이야라는 거를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엘리먼트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는 얘도 디스플레이 블록, 얘도 디스플레이 블록, 얘도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블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선택하면 이거는 헤더가 아니라 H1이죠. 우측에 보면은 H1에 기본적인 스타일 시트가 반영이 돼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줄바꿈이 돼서 나오는 걸알수 있고 마진으로 위아래가 여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더에 대한 안에 이 헤더의 제목이기 때문에 H1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이따 뭐 메인과 뭐 푸터 이런 데 H1은 최상위 내용이 아니니까 작게 나온 걸알수 있을 거예요. 같은 H1이라고 해도. 물론 스타일 시트를 주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내비게이션 태그고 여기에 이제 UL 목록이 들어갔어요. 거의 이러한 방식으로 HTML 문서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스를 추가해 놨는데 헤더 다음에 이 엘리먼트도 HTML5에서 나온 엘리먼트입니다. 얘는 엘리먼트 자체가 들여쓰기예요. 우측에 소스를 보시면은 자동으로 반영된 게 이렇게 나오고 실제 여기에 이미지를 넣든 뭐 다른 사항을 넣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마진, 패딩이 아니에요. 우측에 보면 다 마진이죠. 현재 선택된 게 마진이니까 외부 여백으로 해서 들여쓰기인데 이거는 왼쪽만 들여쓰기가 아니라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여백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죠. 우측에 보듯이 얘는 40픽셀이 기본 들여쓰기입니다. 실제 보면은 원래 사이즈는 어차피 브라우저 크기대로 나온 거고 다른 사항은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진, 외부 여백만 좌우, 위아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엘리먼트가 브라우저에서 읽히면서 모든 브라우저는 얘는 이러한 사항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가 본 거랑 똑같아요. 일반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 밑에 요 엘리먼트로 감쌌죠. 브라우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SS를 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다 줄바꿈이 되는 거는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는데 유독 얘만 설명드린 것처럼 좌우 여백을 자동으로 반영을 받습니다. 일단 소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섹션 안에 헤더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인식되냐면 브라우저에서 섹션의 헤더이기 때문에 본문이에요.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섹션과 섹션 사이에 본문 중에서의 어떤 헤더구나라고 해서 얘는 H1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얘처럼 H1 정 사이즈로 나오지 않아요. 작게 나옵니다. 이 H1과 이 H1은 사이즈가 같아요. 왜냐면 얘는 섹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과입니다. 이렇게 섹션 안에 있으면 독립적으로 헤더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얘는 일반 본문의 제목이라 원래 큰 제목과는 다르게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섹션에 있는 내용 중에 H1이죠. 원래 H1이 반영이 되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다르게 된게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엘리먼트 내부에 H1이 있다면 요세 가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럼 기존의 사항 중에서 요세 가지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웹문서에서 HTML 엘리먼트를 보면은 5에서는 뭐 섹션 안에 이런 사항이 있죠. 이건 하나의 본문 또한 아티클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스타일 시트를 줘서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상황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것은 HTML5에서 시멘틱한 구조에 맞게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제대로 보이면 되고 실제 브라우저는 아 이게 본문이구나, 이게 본문 중에 뭐 작성자구나, 뭐 이런 거를 알수 있게 하는 부분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헤더가 있고 또 일반적인 본문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도 또 보시는 것처럼 하단, 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푸터는 독립적인 푸터예요. 근데 H3이 지금 동일하죠. 지금 제가 새롭게 수정을 하고 고쳤는데 푸터는 마치 헤더랑 동일하게 독립된 거예요. 본문의 어떤 섹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푸터에 있는 H1은 기본 본문에 있는 H1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H1입니다. 실제 폰트 사이즈가 EEM이죠. 위로 올려서 헤더에 있는 본문 사이즈를 보면은 얘도 EEM, 동일한 스타일 시트를 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로 이 문서에 어떤 뉴스 기사라든가 뭐 블로그든 뭐든 작성을 하는데 내가 보이는 것과 사용자들이 이제 보는 부분 동일하게 스타일 시트로 하지만 뭐 검색 로봇이라든가 이거를 읽어대는 인터넷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엘리먼트고 어떤 요소야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자셋 기계어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죠. 쉽게 문자 이런 텍스트 이외에 브라우저들은 이건 엘리먼트가 최상위 엘리먼트구나, 제목에 대한 엘리먼트구나, 얘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들여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 설명문구가 있는 거구나,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전까지 한건 전부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으면 01.html에 이렇게 아래에 주석 처리로 돼 있고 지금은 HTML5에서 쓰는 내용 중에서 캔버스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캔버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div나 이런 코딩으로 넓이 높이를 정의만 하면 해당 내부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얘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넓이 높이. 이건 뭐냐면 캔버스는 HTML5부터 나왔는데 그 이하 과거 브라우저에서를 이거를 열었다 그러면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너무 하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현재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다 지원합니다. 해당 소스를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 시트를 좀 추가하죠. 좀 이렇게 레드 컬러로 해서 보더를 줬습니다. 실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div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div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가 돼요. 이 브라우저 자체에서. 근데 얘는 무엇이냐면 캔버스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사용자가 준 거라 바로 나온 거고 HTML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최상위 컬러를 반영을 받는다. 그럼 일단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div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 분명히 넓이 높이를 줬고 스타일 시트를 줬는데 캔버스에 대한 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일반 그냥 요소일 뿐이에요, 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냥 이런 문구가 좀 출력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요소를 쓸 때는 캔버스에 대한 엘리먼트를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얘는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ID 값을 할당해 주는 것은 뭐 캔버스가 여러 개 있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얘는 jQuery,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 jQuery, 부트스트랩, 특히 부트스트랩에서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아예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간단한 거 해서 넣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쉽습니다. 저랑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스타일 시트처럼 선언을 하는데 함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반영되는 것은 중괄호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고 함수를 왜 만드냐면은 브라우저가 로딩 되면서 실제 사용자가 보는 거는 바디부터 바디예요. 그럼 브라우저한테도 알려줘야죠. 이 바디가 실행이